오진 박진영 기자, 낭만 닥터 김사부 강은경 작가와 도깨비 김은숙 작가를 비롯해 스타 작가들의 컴백이 많았던 2017년이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박혜련 작가, 사랑의 온도의 하명애 작가, 황금빛의 인생의 소현경 작가, 화유기의 홍자매 등이에 해당된다. 또한 응답 시리즈의 신원호 PD가 신작 슬기로운 감방생활로 인기몰이 중이다면 새해에도 이기세를 몰아 스타 작가와 PD들이 대거 컴백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이병헌, 장동건, 김남주 등 오랜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하는 톱배우들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월 26일 첫 방송될 JTBC 새 금토 드라마 미스티는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 고예간 김남주 분과 그녀의 변호인이 된 남편 강태욱 지진의 분과 그들이 믿었던 사랑의 민낯을 보여주는 격정 미스터리 멜로다. 김남주 지진에 외에 전혜진, 임태경, 이경영, 안내상, 고준, 진기주, 김보연, 연웅경, 이준혁 등이 출연한다. 무엇보다 기대를 모으는 건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 이후 6년 만에 안방 극장에 복귀하는 김남주다. 출연하는 작품마다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이끌어온 김남주가 선택한 작품이기 때문. 김남주는 미스트의 대본을 보고 이전엔 느낄 수 없었던 흥분이 온몸에 전율처럼 다가왔다. 이런 작품이라면 내 40대의 마지막 결점을 모두 쏟아내도 충분할 것 같았다라고 미스트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여자들의 워너비로 꼽히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을 가진 혜란을 통해 김남주는 지금과는 또 다른 연기 변신에 나설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판 4판 후속으로 방송되는 SBS 새 수목 드라마 리턴은 상류층 자제들이 용의자로 떠오른 살인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드라마로 고현정과 이진욱의 복귀작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고현정은 TV 법정쇼 리턴의 진행자이자 흡수자 변호사인 최자유 역을, 이진욱은 촉법소년 이력이 있는 강력계 형사 독고영 역을 연기한다. 고현정과 이진욱은 이미 영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어 남다른 연기합을 기대케 하고 있다. 특히 이진욱이 리턴을 통해 그간의 구설수를 잊을 수 있을 좋은 연기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 있다. 두 사람 외에 신성록, 박기웅, 정은채, 봉태규 등 연기자라는 배우들이 라인업을 완성했다. 최근 서부작 리메이크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던 노혜경 작가가 오는 3월 라이브로 돌아온다. 라이브는 경찰 지구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중심으로 일상의 소중한 가치와 소소한 정의를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의 애환과 상처를 다루는 드라마로 그동안 권력의 상징으로만 그려졌던 경찰의 모습을 새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제작진은 경찰 제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이야기를 유쾌하고 공감가게 그려내겠다는 포부다. 정유미, 이광수, 배성우, 배종옥 등이 출연하며 노희경 작가와 인연이 깊은 김규태 PD가 메가폰을 잡는다. 이미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믿고 보는 작가로 정평이 나 있는 노희경 작가와 연기.